자, 이제 전체 레이아웃 작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페에 가셔가지고, 카페에 가셔서, 여기 검색에다가, 사이트 메시라고 치세요. 사이트 메시. 스펠링은 이렇게, 사이트 메시입니다. 사이트 메시.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검색하세요. 카페 가셔가지고.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사이트 메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쭉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게 문서 작업 말고요. 저희가 사이트 메시 사용하는 방법이 어딘가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찾아야 됩니다. 저희 찾아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제목에서 있네요. 필터 사이트 메시, 이거 동영상이네요. 동영상 말고. 동영상, 사이트 메시.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스프링을 이렇게 보시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 스프링 말고요. 얘는 사이트 메시가 이제 그 폼점 XML로 설정 부분에 더 들어간 게 있어서, 스프링 말고 이제 JSP 쪽이나 이런 JSP 사이트 메시를 사용한 인크루드 나는 경우, 페인 처리, JSP의 페인 처리 필터와 사이트 메시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클릭해서 그 글은 지금 현재 글은 세 번째 페이지, 3페이지 클릭했네요. 3페이지. 3페이지 클릭했고, 여기 이제 그 6254번 글에 해당되는 거 클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지 처리 필터와 사이트 메시 이렇게 해서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거. 이게 자료가 또 제가 또제 거에 링크 걸어놨네요. 이게 지금 하는 방법. PPT 만들어놨네요. PPT 만들어서 사용했고, 그 링크 클릭하세요. 5780번 글이네요.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고 동영상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링크 걸어놨네요. 그 처음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기 네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라이브러리, 자료 파일이죠?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얘가 설정 파일, 사이트 메시.xml. 그 다음에 요게 이제 JSP에 대한 설정 파일 되어 있고, 요게 JSP입니다. JSP, 요게 보여지는 JSP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파일 네 개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위치와 그 다음에 웹점 XML 건드려야 됩니다. 얘를 이제 필터로 잡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웹점 XML 건드립니다. 먼저 이 파일, 처음 파일을 이제 내 PC에 저장을 이렇게 전부 다 하세요. 저장을 전부 다 해주세요. 네. 저장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파일을 전부 다 저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디폴트 됐고, 나중에고 저장을 이렇게 해서 여기 다운로드 다 됐습니다. 네. 내 PC에 다 저장해 주세요. 자, 저장이 다 됐으면 여기 저장이 다운로드에 저장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이 다 됐으면 위치 잡으세요. 위치. 설정 파일 위치. 여기 이제 설정 파일, 사이트 메시 자료 파일은, 자료 파일은 라이브러리, LIB에다 집어넣는 거 아시죠? 그래서 LIB에다 집어넣으세요. 지금 이제 이쪽에 지금 LIB가 어딨냐면 웹-inf 밑에, 웹-inf 밑에 LIB 여기 있죠? LIB 여기 있는데, 지금 요거 지금 저희가 여기 한 개 더 했었죠? 여기 한개더뭘한개더뭐 했더라? 아, 코스 라이브러리 파일 업로드할 때 코스 라이브러리 또 복사붙이로 해놓겠습니다. 그 오늘 챕터 10 파일 업로드가 했었는데, 거기서 LIB 중에서 지금 나중에 계속 다 필요하신 거예요. 코스 라이브러리 복사하셔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LIB에다 붙여넣기. 이렇게 세 개. 코스, JSTL, 그 다음에 OJFC 6.0 세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했던 사이트 메시, 다시 2.4.2.0.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사이트 메시 라이브러리를, 이거 사이트 메시가 전체 레이아웃 잡는 건데, 아, 이거 그 라이브러리니까 누가 코드, 프로그램을 먼저 짜놨다. 아시겠죠? 네, 걔를 쓰자.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 보시면 그 위치가 있어요. 위치대로 복사 붙여넣기 쓰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여기 뭐 사이트 메시 XML, XML을 웹-inf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 사이트 메시.XML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XML. 데코레이터 XML도 같이 선택해 주세요. 복사.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이클립스 가세요. 이클립스 가신 다음에 웹-inf 클릭하시고, 웹-inf를 반드시 클릭하세요.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웹.XML과 동일선상에 이렇게 나와야 한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파일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파일은 여기 JSP입니다. JSP. JSP를 뷰스 안에다가 데코라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라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예, 데코레이터는 폴더를 만들고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주시는 게 좋아요. 뷰스 안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폴더 뭐라고요? 데코레이터. 데코레이터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엔터 치세요. 스펠링이 맞아야 됩니다. 데코레이터 밑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다운로드 받은 이제 다운로드해서 받은 요거 자 JSP입니다. JSP를 복사하셔서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데코레이터 아래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JSP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되셨나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등록 아직까지는 적용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적용을 완전히 시키려면 이제 필터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필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 자바 라이브러리 여기 이렇게 해서 그 여기 사이트 메시 웹다시앰프 LIB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잭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디펜던시 돼 있는 거 말고 그 웹점 XML에다 필터 등록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웹점 XML에 필터를 추가하셔야 된다. 이렇게 추가했는데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 중간 쓸데없는 블랭크 그 흰색 라인은 전부 다 지우시면 돼요. 필터와 필터 맵핑이 있는데 저희가 점두로 썼죠. 점두 쓰면 이제 사이트 메시 여기랑 이 네임이 같은 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쪽에 가서 요게 필터가 등록이 돼서 이게 동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 필터를 등록시키기 전까지는 동작이 안 돼요. 아시겠죠? 정확한 위치에 집어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웹점 XML 여는 거죠. 웹점 XML을 더블 클릭해 여세요. 여시면 서블릿이 있는데 서블릿 밑으로 넣어주세요. 그 서블릿하고 위치는 상관이 없고요. 필터는 그 위아래는 상관이 있습니다. 먼저 넣은 놈이 먼저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 필터에 추가하자 태그만 필터 태그 복사하세요.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필터 이런 예, 다른 게 잡혔네요. 필터 태그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그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자동 전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동 전열 좀 시켜 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캡처가 돼서 종료. 컨트롤 시프트 F 눌러서 이렇게 자동 전열 좀 시켜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필터가 함께 등록이 돼 있고요. 예, 사이트 메시에 레이아웃 잡는 필터 처리라고 돼 있고 사이트 메시라고 네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랑 연결이 돼 있어서 점 두가 나오면 이쪽으로 가서 필터 처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 요거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얘가 어떤 걸 역량을 받냐 하면 설정하는 게 사이트 메시.xml부터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가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이쪽에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설정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이트 메시.xml부터 보시는 거예요. 사이트 메시.xml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2020년도에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좀 바꾼 게 있긴 해요.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XML이 여기 decorator.xml 영향을 받는다. 여기 프로퍼티니까 여기 꾸미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으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라고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decorator 다시 파일이 있는데 decorator 된 파일에 해당되는 것이 그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서. 근데 요거 여기 가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파저가 있습니다. 파저가 분해하기, 잘라내기입니다. 분해하기인데 붙을 때 HTML 페이지 파저를 이용했고요. 조립하는 게 나옵니다. 조립하는 거는 여기 configuration mapper 여기 보시면 config decorator mapper가 이제 조립할 때 사용하는 게 mapper입니다. 이런 것에 썼고 여기 파일은 요 파일을 쓰겠다. decorator 파일 쓰겠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decorator.xml이 이제 요게 아까 거기 끼어들기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 JSP가 여기 나옵니다. 웹-inf 밑에 뷰스 아래 데코레이터라는 폴더를 디폴트 데코레이터 그 DIR로 썼고요. 요거는 이제 요 위치에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파일이 나오죠. 여기 파일은 데코레이터 그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jsp를 쓰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지정한 거는 이제 메인 보드하고 노티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정하고 싶은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패턴을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메인 아까 메인 썼는데 메인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노티스 있는데 노티스 아직 개발 안 했어요. 개발 안 했는데 노티스도 이제 적용을 할 거고요. 그
제대로 됐다면, 그리고 이제 이미지, 앞으로 이미지 하셔야 돼. 이미지 업로드 하셔야 되니까, 이미지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적용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적용을 시켜서 어떤 걸 적용시켜요? 디폴트 언더바 decorate.jsp를 적용을 시켜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 되었으면 이제 서버를 죽이세요. 서버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 죽입니다. 죽이시고요. 서버에 해당되는 것을 죽인 다음에 다시 스타트를 시켜주세요. 스타트를 시켜주세요. 스타트 되셨죠? 예, 되셨고, 그 디폴트 언더바 decorate.jsp를 열어보시면 이게 이제 뭐라고 잔뜩 나와 있어요. 잔뜩 나와 있어서 메뉴가 지금 공지사항 게시판밖에 없네요. 메인 여기 메인 요거 메인 슬래시 여기 써있기 때문에 요거 메인으로 가라는 겁니다. 메인 나와 있고 이미지 같은 거는 더 넣으시면 되고요. JSP로 되어 있는데 JSP URL 안 쓰죠? 그러니까 .do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거 JSP 아니고 뭐 .do 저희가 만들 하는 걸로 이렇게 써서 .do입니다. .do 그 이미지도 함께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미지도 만들 건데 이미지. 만들 건데 여기 이미지에 점도입니다. 모두 지우고 이미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저장하면은 요거 JSP는 이제 적용 사이트매시 적용한 다음부터는 이제 고쳐서 적용이 되는데 사이트매시가 맨 처음에 적용할 때는 스톱 시켰다가 하셔야 돼요. 예, 안 되면 클린도 한번 시켜줘야 돼요. 클린이 클래스를 다 지우자이죠. 클래스를 다 지우자. 이렇게 하시고요. 메인입니다. 라고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다 붙습니다. 예, 붙어가지고. 예, 그 로고가 메인이고요. 공지사항, 뭐 게시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반 게시판은 지금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404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거 설명은 이제 디폴트 JSP를 보시면 니가 짠 게 있는데 짠 거는 여기 태그를 만들 거야. 태그에 보시면 이렇게 데코레이터라는 태그를 한 게 만들 거야. 이렇게 돼 있고 데코레이터 중에서 웹장 다음에 데코레이터 타이틀을 붙일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웹장 땡땡 이렇게 여기 보시면 웹장 땡땡 이렇게 웹장 메인 이렇게 요 저희는 타이틀을 이렇게 썼는데 앞에 웹장 땡땡이라고 붙어요. 붙어서 붙여줄 거야.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헤드 부분 여기 그 스크립트하고 헤드가 끝나기 전에 데코레이터 헤드가 있으면 이쪽을 붙일 거야. 대신에 HTML이 완벽하게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고 여기에 이제 데코레이터 바디가 나올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웹 라이브러리 그리고 부트스랩이라든지 jQuery 부스랩과 여기 구글 이쪽에 라이브러리 jQuery하고 부스랩 JS는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트매시 부스랩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 그렇게 돼가지고 요거 기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메인이 이렇게 붙는 거는 컨테이너가 없어서이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저희가 그 main.jsp에서 컨테이너를 한 개 만들고 집어넣으면 div로 쓰시고요. 네, 슬래시 div. div에다가 클래스 가지고 디자인을 만든다. 부트스랩에서. 맨 처음에 컨테이너라고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컨테이너라고 만든다.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이게 가운데로 이렇게 붙는 거죠. 여기.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그 요거는 컨테이너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왼쪽부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쯤 짠 거는 여태까지 짠 거는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일반 게시판도 컨테이너를 쓰면 여기 이렇게 이쪽부터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처리가 됩니다. 이게 100%인데 홈이 이거죠. 메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메인 쪽이 여기 메인입니다 쪽이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전부 다 컨테이너에 다 집어넣고 싶으면 이제 데코레이터 부분에 데코레이터에 여기 그 HTML 부분 바디 부분을 컨테이너로 다 묶으시면 돼요. 컨테이너 다 묶으면 그게 안으로 쑥 들어가서 처리가 됩니다.